네, 최순실 재판에서 드러난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씨 측근들이 고 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나눠 가지려 했던 정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김수현 씨는 2014년부터 고영태 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확보한 김 씨의 컴퓨터에서 2천여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수현 씨는 평소 고영태 씨 측근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 이들이 고 씨와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녹음한 최모 씨와 이모 씨 등의 대화입니다. 최모 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하자 이 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 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한 뒤 최순실 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영태 씨도 이와 관련해 제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고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한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최모 씨는 고 씨에게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고 씨는 이 말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들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고영태 씨가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자신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은 해당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법원에선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검찰과 최순실 씨측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엔 고영태 씨와 측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끌고 가려 했는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의 언론 제보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6월 전후. 당시 고 씨의 생각은 측근인 김 씨와의 대화에서 일부 드러납니다. 제가 저기 재단으로 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기 뭐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최순실 씨와 관계를 끝낼 것에 대비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상한 제자를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그다음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대화에는 언론에 대한 제보 방향도 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독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폭로 내용을 왜곡하려 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그런 거거든요.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임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고씨 측근들 간의 대화에서는 첫 언론 보도 직전 이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거 뭐야?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집이 배정하고 어쨌든 그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지. 휴대폰을 버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고 그거를 유심칩 뽑아서 찢어버리고 그 전화기를 그냥 어디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 그러더라고. 2015년 초부터 시작됐던 녹음 파일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이 대화가 있은 지 10여일 뒤부터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고 씨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기획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를 접촉하는 건 물론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하지만 업무중이지 나는. 고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형사부서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야? 검사장 그분. 대화 속 고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다. 왜냐,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곧 밤에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는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치식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점포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 하는 게냐고. 700억을 꼭감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벌써 전략적으로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네.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 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 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